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요울 기획. 이번 시간은 도홀 김용욱 교수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 발트를 진행하다가 이제 너무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홀 김용욱 선생의 사상도 교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나갔고요. 이제 그 계략적으로 나간 것이었고 이제 도홀 김용욱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더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쓴 도홀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그분은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홀의 로마서 강해 이 책의 특징은 이렇게 절반 정도가 도홀의 이보라는 그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강해인데 전반부는 도홀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이제 특징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주회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주회는 요한복음 주회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인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먼저 읽으면서 도홀이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탐구를 해보려고 이 책을 구입했는데요. 먼저 이제 앞에 말했듯이 절반 정도 이상이 도홀의 기본적인 기독교 이해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홀이 이해하는 기독교 그리고 로마서 주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도홀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이해했는가 이러한 것이 이제 중요한 교환점이 되어야 되겠죠. 도홀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이보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당히 종교적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혁명이라 말하는 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이전 것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혁명이고요. 개혁이라 하는 것은 옛날 것을 복원시키면서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홀이 원하는 것은 종교혁명이에요. 근데 이 종교혁명에는 기독교만 포함된 게 아니고 불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약간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교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종교를 혁명한다. 기독교도 혁명하고 불교도 혁명하겠다. 이러한 발상은 아마 이분은 종교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러면 왜 사상가가 종교를 혁명하겠다고 할까? 이러한 것은 이제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분이 이해했던 기독교를 통칭하면 이분이 이해했다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앞에 있는 정보를 취합, 변경, 재조합해서 만들었겠죠. 그렇다면 도홀 선생이 이 기독교를 이해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 사학파가 있거든요. 종교 사학파의 내용을 극단적으로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사학파의 내용을 극단적으로 취한 돌, 그리고 이제 김세윤 교수님도 종교 사학파의 견해를 상당히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사학파의 큰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아주 좌측으로 극좌측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제가 총평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올 선생은 크리스천일까 크리스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크리스천이 뭘까 이렇게 규정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신학대학에서도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철학 교사로서 가르치는가 이런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강연을 쭉 들어보면 이제 멋있고 구체적인 그 역사 해석, 아주 멋있는 역사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천이냐 크리스천이 아니냐는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은 크리스천이 하는 신학이 있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이 하는 신학이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은 크리스천이 하는 신학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크리스천이 하는 신학 중에서도 외람되지만 종교 사학파적인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글을 서평을 했는데 두 가지 인문학적인 기독교로서 인문학적으로 기독교를 보느냐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보느냐 이러한 것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올 선생 같은 분은 종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기독교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종교사학파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아주 재밌는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의 사상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목사이고 도올 선생도 신학교 철학 선생이지만 기독교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도올 선생은 이스라엘의 야훼와 예수 당시 믿었던 그 야훼의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신, 그 신은 국가신이 아니었느냐, 그 국가신을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신은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국의 제사장으로 삼은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하지 못한 것이 중지되고 폐지되고 폐지된 것이지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견해들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인문학적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올 선생이나 이런 다른 인문학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뉴들을 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은 오광남 교수가 있죠. 이러한 분들도 책을 안 읽어봤지만 이 도올 선생의 책을 읽어보면 그러한 맥락으로 기독교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와 사도, 그 다음에 유대인과 예수 이러한 관점의 연속성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러한 것이 이제 신학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죽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해서 모든 세대에 있는 택자들을 복음 전도해서 일으키겠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멘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실패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도울 선생 같은 경우는 예수와 바울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이 지금 로마서의 중요한 과제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는 바울이 기독교의 진짜 창시자다. 이러한 개념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가졌던 종교와 바울이 만든 기독교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만든 종교인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가 했던 운동으로 돌아가야만이 온전한 종교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발상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바울,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메이천이라는 분이 이제 바울 정교의 기원에서 예수와 바울은 하나다 이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근데 메이천 박사님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유주의의 사람들이 예수와 바울의 연관성 이걸 계속 탐구하니까 변호적인 차원에서 예수와 바울을 연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예수와 사도죠. 그래서 예수와 사도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사도가 일치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고요. 그래서 예수가 가르친 것과 사도가 가르친 것이 다르다. 이것이 이제 종교사학파적인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뭘 가르쳤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하고 그럼 사도는 뭘 가르쳤느냐?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유주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아주 중요한 신학의 테마가 된 거예요. 아직도 연결을 효과적으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와 사도는 같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친 사도의 가르침이나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나 가르침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것이죠. 증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증명하려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울 선생은 일단 유대인의 예수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했던 내용 이것을 상호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도울 선생이 말하는 것은 황갑의 나이에 예수의 실상을 파악했다. 이 말은 상당히 재밌는 말이거든요. 이건 제가 강의 시간마다 가끔 사용하는 말입니다. 60세에 와서 입오를 한 거예요. 예수를 그때 당시 이제 파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썰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60세란 나이가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60세가 되니까 이제 공부할 맛이 난다. 이렇게 강의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60세에 공부할 맛이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학문의 세계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멘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60세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발상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믿는 종교거든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에 의해서 각성된 종교가 아니고요. 은혜에 의해서 구주를 믿고 붙들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로 했던 것은 여기서 도마 복음서와 큐 복음서의 문헌 탐구가 기본이에요. 다음에 이제 도울 선생이 도마 복음 주에도 한번 다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도마 복음이나 이 큐 복음을 바른 문서로 취급하면서 기독교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른 문서, 바른 신학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 복음서는 이집트에서 발견됐는데요. 그 당시 이집트는 기독교 최강국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 최고로 탁월했던 기독교 신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즐비했어요. 그분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300년대부터 400년대부터는 다 글을 쓰는 시대거든요. 반드시 기독교에서 그러한 자료가 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정경 목록을 만드신 분인데 거기에 그 목록을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알았다 해도 도마 복음서는 문제가 있고요. 몰랐다 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 복음서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기독교를 평가한다면 기독교는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톰 라이트도 그런 말을 하는데 고고학 자료가 계속 문헌 자료가 발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굴되면 기독교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헌이 더 발견된다고 해서 기독교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으로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독교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 66권 외에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어서 기독교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러한 발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울 선생은 이제 30쪽에 보면 예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유가 정말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세기 기독교는 이미 바벨론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탈무드는 바벨론 탈무드가 더 정통파라는 것을 이 도울 선생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긴 정경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마리아 오경이 가장 오래된 정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죠. 뭐 사마리아 오경이니 바벨론 탈무드니 큐 복음서니 도마 복음서니 이러한 많은 자료들은 학문적으로 풍성하게 하고 많은 가능성, 개연성을 개방하는 데는 유익할지 몰라도 믿음을 증진할 수 있는 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증진하는 것이 믿음을 증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있고 이제 또 도울 선생은 예수님은 1세기 인물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칼 야스퍼스의 추계시대, 기원전 400년 전때의 임무를 통섭하는 일을 이분이 하신 것 같아요. 60세에 대해서. 그때 인물들이 누구냐.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부처, 1세기의 예수. 이 네 분이 그 4대 성이라는데 이 통섭이 거의 완료된 것 같죠. 자기 스스로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철학과 종교를 통섭을 완료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통 기독교에는 전혀 근접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통 기독교는 325년에 했던 니케아 공회의를 바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81년 회의, 이 공회의를 바르게 인정하는 것이 정통 공회의지 그 공회의를 해체시켜버리는 것은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홀 선생이 그걸 자기가 해체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해체는 계몽철학 때 도그마라는 포괄적인 것을 부인했잖아요. 도그마를 거부하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삼아가지고 지금도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도그마를 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할 정도로 도그마라는 부정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 발틀 때 와서는 구체적으로 도그마를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글을 쓸 때는 그것을 포괄주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포괄주의,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자. 이것이 칼 발트가 기본적으로 세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포괄주의 다음에는 모든 종교들을 다 하나로 만들자.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러면 이 포괄주의나 종교다원주의는 모두가 다 일신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이 도홀 선생은 포괄주의를 발트보다 더 큰 포괄주의를 넘어서 종교다원주의에 있는 그러한 신학인데요.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에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먼저 예수님과 사도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사도들을 재해석해서 본래 구원을 이루는 지식이 아닌 행위를 위한 지식이라든가 자기 목적을 위한 지식이라든가 어떠한 영성을 위한 지식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지식을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통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죄사함을 믿는 기독교예요.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완전하고 완전을 위해서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뭘 하자, 교회를 세우자, 복음을 전도하자, 이게 다 좋은 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가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전하자. 이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예수 이름을 전해야만이 기독교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기독교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자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이름을 붙들고 고백하고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합리적으로 이것을 구축해서 그 합리를 합리적으로 전달해서 설득하고 깨닫게 하는 방식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서 그 이름을 듣는 자는 듣는 자가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 예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도울 선생에게는 제가 전 시간에 말했듯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탁월한 지식, 그때는 예수님이 몰랐던 지식을 자기는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수준에까지 이보가 된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뿐만 아니라 이 도울 선생은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공자 이런 분들과도의
지성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수준이라고 자평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앞에서 좋은 자세가 아니다 그랬죠. 자기의 가장 탁월한 선생이 인류의 네 명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 위인들을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니죠.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사상계들이 지금 버벅대고 있거든요. 중세 철학 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근세로 넘어와서 새로운 세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혼돈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올 선생이 그런 분들의 깊은 철학을 한번 명쾌하게 이해를 시켜준다면 저는 이제 신학도지만 철학도들이 그걸 잘 분석해서 준다면 또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 구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습득하면서 구축했는가 이것을 한번 볼 수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고체계는 어떻게 이루었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도 이루어간다면 멋있는 인문학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주는 지식은 아니거든요. 구원을 주는 지식은 딱 하나 구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고요. 인문학적인 기독교는 그렇게 모든 학문들을 통섭하고 연결하면서 과거를 풍성하게 해석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섬세하게 길을 깔아주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두 개의 가치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도올 선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워낙 훌륭한 선생님이라 저 같은 촌부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좋은 사상가들의 사고를 따르면서 우리들의 사고도 확장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좋은 선생으로서 도올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